치자물로 제가 직접 물들인 겁니다. 네, 봉숭아도 신랑님한테 이쁘게 보려고. 근데 이 봉숭아 의미도 있어. 저승길 갈 때 환하게 빛이 된대. 프레시처럼 프레시 역할을 한대. 가로등 역할을 해준대요. 환하게 빛이 생겨서. 음식은 진뱅입니다. 하지 못합니다. 안 합니다. 정말 못해서 안 하는 건 아닙니다. 할 줄 알기 때문에 안 하는 것뿐입니다. 인물이 되잖아. 얼굴이 되기 때문에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잘 지내셨죠? 덕분입니다. 혹시 한복? 네. 이 엄청 아름다운데 소개 좀 해주시면 안 돼요? 이 한복은 수조고리 수치마라고 우리가 진옥에 할 때 이제 그런 문서가 있어요. 넉대신 할머니가 좋아하시고 제가 치자물로 그렇게 제가 직접 물들인 겁니다. 직접? 네, 직접. 위에는 조금 연하게 하자 싶어서 원래 밑에가 더 진해야지만 화사하고 더 예뻐서 제가 이렇게 드려봤습니다. 봉숭아도 네, 네 봉숭아도 신랑님한테 이쁘게 보이려고. 근데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드려주셨어요. 한 해도 안 빠지고.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제가 해년마다 아이들을 한 해도 안 빠지고 제가 직접 드려줍니다. 그래서 근데 이 봉숭아 의미도 있어. 네. 봉숭아는 사람이 그러려고 사는 건 아니잖아. 열심히 살고 잘 살고 오래 살려고 하는 거지만 어떤 경우가 있을지 모르잖아. 근데 이 봉숭아물은 저승길 갈 때 환하게 빛이 된대. 후레쉬처럼 후레쉬 역할을 한대. 그래서 가로등 역할을 해준대요. 환하게 빛이 생겨서. 그래서 봉숭아물을 나중에 이게 광화제를 바르거나 코팅제를 바르면 반짝반짝 더 진해 보이잖아.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손톱이 얇기 때문에 그런 걸 잘 칠하지는 않습니다. 하지만 이렇게 봉숭아물들을 입고 시연님한테 예쁘게 보이려고 이렇게 칠입니다. 지금 공통점이 선생님께서 셀프로 직접 하시는 거거든요. 네, 제가 직접 하는 걸 좋아합니다. 혹시 또 셀프로 하시는 게 또 어떤 게 있을까요? 잠은 제가 셀프로 자고 있습니다. 셀프로 하는 건 점도 제가 셀프로 봅니다. 꾸미는 쪽은 꾸미는 거나 무언가 만드시거나 네. 그런 것도 있을까요? 데코를 잘합니다. 저희 가족 중에 한 분이 그러셨습니다. 음식은 못하되 데코는 최고라고. 나름 음식은 진뱅입니다. 하지 못합니다. 안 합니다. 정말 못해서 안 하는 건 아닙니다. 할 줄 알기 때문에 안 하는 것뿐입니다. 저 같은 경우는 된장도 담그고 싶고 고추장도 담그고 싶고 앞치마도 메고 싶은데 꿈에서 벗어났습니다. 현모양처는 지랄 개뿔입니다. 그냥 무속인으로서 하나라도 더 성심성의껏 해드리고 싶은 그런 게 제 꿈입니다. 그래서 아이들 잘 권사하고 신도들도 제 가족이니까 어떻게 보면 제 자손들이 많거든. 신도들 자손들도 그런 자손들 웃게 하는 거 그게 저의 셀프입니다. 제가 선생님 1년 넘게 이제 뵀는데 이제 선생님은 이제 직접 가꾸시는 걸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. 그냥 어떤 포인트를 줘. 일정 포인트를 줘. 화장을 안 하되 뭐 귀걸이에 포인트를 준다든가 그냥 실반지 하나에도.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래. 자신감? 자신감이래. 저 자신감은 어디서 나올까? 할머니 할아버지 덕분에 나옵니다. 인물이 되잖아. 얼굴이 되기 때문에 그냥 작은 거 하나에.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? 소 같다고. 화면에서는 엄청 크게 나오는데 한복 입으면 더 크게 나와요. 근데 실제적인 건 제 몸무게가 50kg를 넘지 않습니다. 조금 많이 부었다 싶으면 정말 몸이 컨디션이 10kg 넘게 쪘습니다 이러면 56kg, 58kg까지 나갑니다. 하지만 그거를 어느 순간인가 몸 관리를 좀 하면서 싹 빼버리면 다시 50kg대로 갑니다. 49, 50, 51 이렇게까지 갑니다. 혹시 일반인들이 집에서 선생님처럼 무언가를 하면은 좋은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? 정성이지. 정성. 이번에 그 이제 7월 7일 칠성날도 있고 백중날도 있고
7월 음력으로 7월 15일이 백중이거든요. 네. 그 날이 있기 때문에 나는 할머니 할아버지 옷도 이렇게 치자물을 드리려고 광장시장에서 직접 그 천을 끊어다가 내가 한복하는 곳이 있거든. 네. 난 다니면 딱 거기만 다닙니다. 길을 다녀도 그 길만 다니고 어디 기도터를 다녀도 꼭 거기만 다닙니다. 귀가 얇다고 보지만 절대 얇지 않습니다. 그 어느 누구 얘기도 잘 듣지 않아요. 들어는 줍니다. 하지만 평은 제가 직접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7월 7일 이럴 때 백중날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옷 해드리고 싶어갖고 치자물 드리고 싶어서 옷을 다 맞춰놨어요. 그것도 성입니다. 많이 가져서 자가소가 아니고 그냥 뭔가 직접 해드리고 싶은 그것도 하나의 정성이잖아.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할머니 할아버지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할머니 할아버지 마음이라고 우리들끼리 얘기해요. 무속인들끼리 자아자찬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본인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얘기할 때 야 제자 마음이 신령님 마음이고 신령님 마음이 제자 마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. 근데 맞는 것 같아. 그래서 작은 거에도 신경을 쓰려고 하고 더 해드리고 싶고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를 이뻐하지 않나 싶어요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